이거 아세요? 혈액형이 바로 당사슬의 구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여러분 A형, B형, AB형, O형 다 혈액형 갖고 계시죠? 다 피 뽑아갖고 조사하면요. A형을 갖고 계신 분의 적혈구에는 이러한 항원, 이런 항원입니다. 이게 당사슬 구조거든요. 이런 항원을 꼭 갖고 있고요. B형을 갖고 있는 분의 이 표면에는 요 B안티젠, B항원이라고 하는 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AB형은 두 개를 다 갖고 있어요. 욕심쟁이에요. 두 개를 다 갖고 있고 그 다음에 O형은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당사슬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A형이냐 B형이냐 O형이냐 AB형이냐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A형을 만드는 이것도 그러니까 유전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 중학교 때 뭐 너네 부모님 혈액형 알아와 그러면 알아와서 자기 혈액형 이렇게 해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폭탄 맞은 애들도 가끔 있겠죠. 근데 아까 저기 비밀로 해서 이렇게 입양한 걸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A형 유전자는 갈락토자미닐 트랜스포레이즈라고 하는 이러한 효소를 만드는 유전자고요. B형 유전자는 갈락토실 트랜스포레이즈라고 하는 유전자를 만드는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입니다. 이러한 유전자가 있느냐 없느냐인 것이죠. AB형은 이 두 개를 다 갖고 있고요. O형은요. 유전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mRNA까지는 만드는데 단백질을 못 만듭니다. 왜 그러냐면 mRNA 딱 해서 번역하려고 시작하는데 금방 그만 만들어라고 하는 시그널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탑 코든이라고 하는데 그게 들어가서 단백질을 못 만듭니다. 그래서 아무 단백질도 못 만들어요. 하지만 유전자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무것도 못 붙이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 하나 더 가르쳐 드릴까요? A형 유전자 요 효소하고 요 효소하고요. 굉장히 큰 단백질인데 차이는 달랑 아미노산 4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설명을 그 뭐 할 시간이었기 때문에 ABO 블러드 타입은 여기 학생들이 있어서 말해 주는 겁니다. ABO 블러드 타입은 바로 복대립 유전자의 좋은 예이다. 항상 머릿속에다 넣어두시면 언제쯤 시험 볼 때 도움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당화가 왜 중요한가? 뭐 이미 감은 잡으셨을 거예요. 당사슬에 있는 그 연결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다라는 걸 아셨죠. 근데 그것만이냐? 더 많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2000년도 들어와서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연구 분야들이 막 창출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지노믹스라고 하는 것과 프로테오믹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연구 분야가 막 창출이 돼서 막 나왔는데요. 굉장히 집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글라이코바이올로지 하는 데서도 집합적인 연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생긴 게 글라이코믹스라고 하는 것이 나온 겁니다. 그게 당생물학의 한 분야입니다. 그것만 하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프로테오믹스 하면 뭐 모든 게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생명현상 다 밝힐 줄 알았는데 못 밝힙니다. 왜? 이게 물론 당사슬뿐만이 아니고 당에는 그러니까 단백질에는 당사슬을 비롯한 수많은 또 다른 물질들이 붙어서 단백질의 기능을 제어하고 혹은 만들어내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백질 연구가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 단백질에 탄수화물이 붙어있는 것을 당화라고 하고 이는 생명체가 올바른 생명현상을 나타내게 하는데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소포체 아시죠? 핵 바로 다 그 붙어있는 그곳. 그곳에는 분비되는 단백질, 세포막에 가서 붙어야 되는 단백질들을 소포체에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기구입니다. 그 안에서 세포막에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분비되는 단백질들이 구조를 제대로 잡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소포체에서는 구조를 잡으려고 무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조가 잘 안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구조가 잘 안 잡힌 단백질이 올라갔어요. 세포막에. 내 몸은 그렇게 구조가 잘못 잡힌 단백질이 올라가면 처음 본 거예요.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런 단백질들을. 그럼 그게 뭐가 되죠? 면역 시스템에서, 면역계에서는 그게 뭐가 됩니까? 항원이 되죠. 내 세포인데 단백질 구조 잘못 잡힌 거를 세포막에다 올려놓음으로 인해서 항원을 표지하고 있는 세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면역 세포가 가서 죽여버릴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거 방지해야겠죠. 혈액이 얼마나 끈적끈적한데요. 그 안에 구조가 잘못 잡힌 단백질들을 막 갖다가 분비해서 내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포체에는 이 당사슬을 이용해서 단백질 품질 관리를 합니다. 그걸 좀 이따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탄수화물 조합은 다양한 구조를 만든다.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 어떤 독특한 당사슬 체인은 당사슬 구조는 어떤 특정 질환의 마커가 표지 인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연구하는 건데요. 신호 체계 전달을 조절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도 수행합니다. 당화의 종류 어떻게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N당화냐 O당화냐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이런 건 뭐 그냥 그 중요하지만 그냥 뭐 암기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이런 건. 단백질 품질 관리 궁금하셨죠? 어떻게 하는지. 이 소포체 안에 이렇게 단백질이 쑥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 보는 것처럼 이러한 올리고당이 가서 붙습니다. 두 개의 글루렉, 아홉 개의 만노즈, 세 개의 포도당이 붙은 것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잘라주죠. 이러는 동안에 이 단백질을 구조를 잡습니다. 구조를 다 잡힌 단백질들은 나갑니다. 골지체로. 근데 이걸 아무리 돌아도 구조가 안 잡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 당사슬에 독특하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당사슬 갖고 있는 거는 구조를 못 잡았다. 그러니까 이건 제거해야 된다라고 해서 품질 관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가 잘못 잡힌 이러한 단백질들은 잡아다가 다 분해해서 없애버립니다. 이게 요새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 분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슬이 잘못돼서 생기는 질환 보기도 참 힘들죠. 아까 말씀드렸던 폼페병도 마찬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슬이 잘못되면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고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정상적인 당사슬 구조를 갖고 계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또 다른 발견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사슬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는 딱 단당입니다. 이 단당의 그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언제나 세계 최초는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그렇죠? 남들이 전부 다 당화는 세포 바깥쪽에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논문도 그런 게 나오고 있는데 제리 하트가 처음으로 세포질과 핵에서 처음 애시당초 처음은 핵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작용하는 O글루렉 딱 달랑 탄수화물 한 개가 붙어 있는 그러한 단백질을 발견했습니다. 이 논문을 대단한 논문이 될 거고 제가 생각할 때 이 제리 하트는 수년 내 노벨상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 논문이 얼마나 홀대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안 믿었고 논문을 내면 돌려보내고 다시 해봐 이건 못 믿어. 그러다 결국은 겨우겨우 해서 논문이 나왔고요.
그 논문이 지금은 아주 이제 우리 오글룩내 가는 사람들한테는 바이블이죠. 자, 그래서 이 하나의 단당이 단백질에 붙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놀라운 세계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림은 복잡하지만 간단합니다. 핵하고 세포질에 있는 단백질 중에 세린, 아미노산 세린 아세요? 아미노산 트레오닌, 아미노산 세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단당이 가서 붙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건 생명과학을 조금 공부했다, 좀 알아 하시는 분들은 가만히 있어봐. 아미노산 세린, 트레오닌은 그거 인산화가 일하는 자리 아니야? 세포 신호 전달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 세포 신호 전달을 할 때에 바로 거기 세린, 트레오닌의 인산화가 됩니다. 지금 그 자리에 오글룩내기라고 하는 이 단당이 붙는다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경쟁체제에 들어간 겁니다. 지금까지 이걸 발견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상상을 못했던 얘기입니다. 지금 요즘 들어서 뜨고 있습니다. 이제 놀라운 것들이 많이 밝혀질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믿었던 이러한 신호 전달 체계가 이 오글룩내기라고 하는 것의 존재 때문에 많은 것들이 이제 막 흔들리고 새로 정립되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에 오글룩내기를 전달해주는 효소를 OGT라고 하고 이걸 또 잘라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붙었다 떨어졌다를 해야지 조절이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잘라주는 거는 오글룩내기 에이즈라고 하는 말을 써서 OGA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이러한 슈가를 붙여주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질이 있겠죠. 그 기질은 포도당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합성 경로를 통해서 UDP 글룩내기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 이것이 이러한 단백질에 가서 붙는 겁니다. 좀 복잡한가요? 그래도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UDP 글룩내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U는 유리딘, DP는 ATP, GLC는 글루코스, N은 글루타민, AC는 아세틸코A. 여러분 이게 뭔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생명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아, 이거 세포 내에 존재하는 에너지 영양 물질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UDP 글룩내기라고 하는 건 영양분이 많을 때 많이 만들어지겠구나를 아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양분이 많을 때 이게 많이 만들어지면 오글룩내기라는 수식어가 많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걸 아시는 게 짐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때쯤에서 질문을 언제나 항상 합니다. 여러분, 세포가 생명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뭘까요? 둘 중에 하나 있습니다. 50%의 확률입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산소? 영양분? 여러분, 무엇이 진짜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할 것 같습니까? 아, 그냥 뭐 툭 터놓고 얘기하세요. 50%밖에 안 돼요. 잘하면 맞고 잘하면 그냥 틀려요. 뭐 얼굴도 안 나오는데 뭘 것 같아요? 네? 아, 안 들려. 아, 양 그러시네요. 자, 영양분입니다. 산소는 없어도 세포는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경험 한번 해드릴까요? 지금부터 일어서서 다 쪼그려 뛰기를 시작합시다. 100회쯤 하면 그 다음날 아침 어떻게 돼요? 종아리가 아리죠. 이 아린 거는 근육세포가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젖산 발효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세포도 산소가 없는데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영양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UDP 글룩내기를 통한 오글룩내기 수식화는 정말 중요한 분야죠. 영양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니까요. 놀라운 일을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이거 슈가 이 오글룩내기란 단당 하나가 단백질에 많이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지금 이게 정상 초파리인데요. 제가 일부러 제가 아니고 우리 제방에 있는 대학원생이 일부러
이 초파리에 오글룩내기 굉장히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만들었더니 무게가 16.8%로 증가했습니다. 거기서 지금 딱 하나 바뀐 거는 똑같은데 이 오글룩내기라고 하는 단당이 많이 붙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많이 붙으면 두 가지, 많이 커지면 두 가지를 예상할 수 있어요. 세포 분열을 많이 했나? 그래서 초파리가 커졌나? 아니면 세포가 커져서 초파리가 커졌나? 둘 중에 무엇일까?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 빨강색은 핵인데요. 핵의 개수를 세봤어요. 이쪽은 오글룩내기 많이 존재할 때, 이거 이쪽은 적게 존재할 때고 이쪽은 정상적일 때입니다.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세포 분열에는 영향을 안 미친 거예요. 놀라운 거 한번 보세요. 오글룩내기 많이 존재할 때 이 초록색 있지 않습니까? 이 초록색이 핵인데요. 거기에 오글룩내기 많이 존재할 수 있게 만든 유전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럴 때는 세포가 이렇게 큰데 아닌 건 요만해요. 그러니까 오글룩내기 많이 존재하게 만들었다라면 세포가 자이언트하게 커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오글룩내기를 되게 조금 만들게 만든 세포입니다. 그랬더니 주변 세포에 비해서 작아졌죠. 오글룩내기 없으면, 적게 붙으면 세포가 찌그러진다, 자라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현상이 제가 연구하고 있는 오글룩내기 이루는 일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오글룩내기라고 하는 것이 그 초파리 생체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건 초파리를 갖고 연구한 것뿐이지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고 아마 다른 동물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여러분 생체 주기란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생체 리듬. 이거는 생체 리듬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가, 그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는 그 모든 생활 패턴과 그 생체 시계가 지구의 자전 주기하고 동조되어 있습니다. 특히 초파리는 하루를 24시간으로 인지하고 정확하게 12시간 자고 정확하게 12시간 깹니다. 그걸 조절하는 단백질을 발견했는데 그게 드로소필라 피오리오드라고 하는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에 만약에 오글룩내기 수식화를 덜 붙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빨리 핵으로 이동을 해서 이 초파리가 하루를 21시간으로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10시간 30분 자고 10시간 30분 깨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인위적으로요, 이 드로소필라 피오리어드라고 하는 단백질에 이 오글룩내기를 많이 붙게 만들면요, 초파리는 하루를 27시간으로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13시간 30분 자고 13시간 30분 깨어 있습니다. 이거는 전부 다 측정한 값입니다. 놀랍죠? 오글룩내기 하나가 생명체의 바이오리듬을 이렇게 바꿉니다. 이건 아마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신 그냥 분야일 수도 있어요. 치매니까. 치매 다 두렵죠?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만 견디십시오. 조금만. 우리 오글룩내기 분야가 치매를 치료할 겁니다. 진짜입니다.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캐나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건강한 뇌는 이 오글룩내기라고 하는 이 단당이 타우라는 단백질, 아밀로이드 프리커서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에 가서 붙어 있습니다. 그게 붙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게 안 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요게 바로 아밀로이드 프리커서 프로테인이거든요. 요게 보면 감마 세크레타세라고 하는 효소가 있어요. 여기를 잘라주고 베타 세크레타세가 요걸 잘라줍니다. 그래서 요 노란 부분들이 모여서 소섬유를 이루고 얘네들이 아밀로이드 반이라고 해서 어떤 그 덩어리를 만들어서 치매를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매를 예방하려면
이 베타세크라타제라 이 감마세크라타제나 베타세크라타제가 이걸 못 자르게 하면 되겠죠? 정상적인 사람은요 여기 있죠? 여기 잘라주는 여기 있죠? 여기 이 부분에 오글룩넥 수식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 안 잘립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그 다음에 타우라고 하는 단백질은 뭐냐? 미세소관이라고 우리의 세포 안에 존재해요. 이 미세소관을 형성할 때 타우라고 하는 단백질들이 같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소관을 안정화를 시킵니다. 이 타우에 오글룩넥 대신에 인산화가 될 때 이 미세소관이 무너지고 타우라는 단백질이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독성 물질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오글룩넥 되게 중요하죠, 이제. 점점 중요하게 됐죠? 자, 더 기가 막힌 거는요. 오글룩넥 에이즈, 아까 오글룩넥을 잘라주는 효소 있잖아요. 이 효소의 저해제를 개발한 팀이 캐나다에 있어요. 이 캐나다에 있는 팀이 무슨 연구를 했냐면 치매를 유발한 모델 쥐가 있어요, 생쥐. 이 생쥐에게 이 저해제를 투여를 했더니 쥐의 인지 능력이 굉장히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쥐가 치매에 걸려서 우리한테 그 달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거 인간화, 인간한테 이제 응용을 할 수 있게 해야겠죠. 이제 그런 몇 가지 단계들을 거치면 굉장히 좋은 그 치료제가 개발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당뇨란 말을 썼습니다. 이게 치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뇨 걸리신 분, 당뇨가 걸릴 가능성이 있으신 분, 집안에 당뇨병 환자가 있어요. 그러면 당뇨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런 분들은 건강에 특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당뇨가 진행이 돼서 혈당이 높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뇌세포에서 포도당을 받아들이는 이 채널이 없어집니다. 점점. 그래갖고 포도당이 뇌세포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글룩넥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시간이 많이 갔나요? 네, 뭐 금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글룩넥이 굉장히 그 중요한 팩터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탄수화물 연구는 사실은 가장 발전한 연구였어요. 보시는 것처럼 1891년에 피셔라는 분이 피셔 프로젝션을 만드셨고 이거는 바로 탄수화물의 구조를 3차원적인 구조를 2차원적인 구조로 만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벌써 1981년이 아니고 1891년에 탄수화물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단백질, 아미노산, 핵산 전혀 모를 때입니다. 이렇게 발전했던 연구가 왜 중간에 발전을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재조명을 받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이제 21세기에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MIT에서도 밝힌 바가 있고요. 이 그림은 나중에 패널 토론이 있을 때 우리 그 임소영 기자께서 분명히 물어봐 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서 강연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